이 드라마는 우리들의 꿈과 환상이 담긴 좌충우돌 이야기다. 야,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아, 예, 저 걸레질 중이었습니다.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고! 저 뭐 잘못했습니까? 거긴 이미 내가 닦았어. 넌 좀 쉬어. 감사합니다, 선배님. 수강생 마요야, 우리 같이 열심히 하자. 청소가 좋습니다. 야, 너 뭐하냐? 쓰레기 버린 건데? 아니, 버린 사람 따로 있고 치운 사람 따로 있어. 아니, 버린 사람 따로 있고 치운 사람 따로 있다고. 빨리 치워! 안 치워! 저때! 알았어. 가져와! 방실아! 대표님! 방실아! 드디어 네 데뷔곡이 나왔다! 정말요? 어, 제목이 뭔데요? 아, 제목은 버려! 버려! 찢어버려! 제목 너무 좋은데요? 아, 여기 악보 있으니까 한번 불러봐라. 안 돼! 사랑도 버려! 우정도 버려! 이 세상 모든 건 전부 다 찢어버려! 안 돼요! 아, 잘해! 완벽해! 완벽해! 이 노래로 말할 것 같으면 네. 우리나라 최고의 작곡가 중 하나인 비겁한 형제가 만든 거예요. 비겁한 형제요? 엄청 유명한 작곡가인데. 아, 정말 선생님, 저 꼭 이 노래로 성공할게요. 그래요, 그래요. 내일 녹음이니까 뭐 빨리 자려. 네. 그래요. 야, 내일 녹음한다. 봐야, 우정도 봐야. 세상 모든 것 전부 다 찢어버려. 빨간 건 언제까지 쓸 거냐? 이거? 빨간 게 좋더라고. 어? 상한 씨 안녕하세요. 이것들이 뭐를 봐도 인사를 하라고? 왜 이렇게 예의가 없어? 네! 니 땡땡! 오늘 저희 인사드렸잖아요. 나 말고. 에? 우리 알렉스 이사장님한테 인사를 해야지. 에? 여기다가 인사를 하라고요? 근신대가 곧 이사장입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아이,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있어. 우정도 봐라. 안녕하세요. 방실이 데뷔 축하한다. 아, 감사합니다. 알렉스 이사장님도 안녕하세요. 알렉스 이사장님 덕분에 제가 데뷔를 할 수 있게 됐어요. 감사합니다. 그래, 알렉스 이사장님께서 지원 많이 해주셨으니까 열심히 해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야, 방실아, 너 데뷔해? 뭐? 그렇게 됐어? 야, 너처럼 못되게 인생 막 살아도 그냥 아주 좋은 일이 생기는구나. 뭐라고? 인생도 내 일로 하는 거야. 방실아, 너 방송국 가면 우리 BTS 오빠들 사인 받아줄 수 있어? 야, 네가 뭔데 방탄소년단 오빠들 사인을 받아달라 말아야! 녹음해야 돼가지고 오각해야 되는구나. 찢어버려. 방실아, 데뷔 축하해.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방실이의 데뷔를 축하합니다. 야, 이걸. 방실아, 너 이제 목소리 작게 내야 되는구나. 그럼 너의 그 달콤한 목소리를 내 귓가에 속삭여줘. 사랑도 버려 우정도 버려 이 세상 모든 것 전부 다 찢어버려. 둘, 셋, 밤 늦게까지 열심히 하시네요. 아, 안녕하세요, 캔디 상수 선배님. 벌써 시간이 그렇게 됐어요? 새벽 2, 3시입니다. 근데 캔디 상수는 뭐하고 오시는 길이에요? 스케줄 2, 3개 하고 왔습니다. 힘드시겠다. 둘, 셋, 첫 녹음인데 긴장되지 않았습니까? 아, 좀 떨리긴 하네요. 둘, 셋, 제가 연예인 선배로서 팁 알려드리겠습니다. 뭔데요? 둘, 셋, 방송국 지하에 가면 매점이 있는데 둘, 셋, 샌드위치가 아주 맛있습니다. 하루에 2, 3개만 나오니까 얼른 가서 드십시오. 그게 언제쯤 나오는데요? 오후 2, 3시쯤 나옵니다. 와, 꿀팁이 돼요. 감사합니다. 둘, 셋,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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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야,
우리 작곡가 비겁한 형제. 아, 곡을 아주 기깔나게 뽑으셨어. 아, 내가 노래를 잘 만들면 뭐하나. 가수가 노래를 잘 불러야지. 아니, 100번 맞는 말이오. 병실아, 작곡가님께 인사드려야지. 안녕하세요, 병실이라고 합니다. 네가 방실이구나. 얘기 많이 들었다. 네가 그렇게 에너지가 넘친다면서? 네. 내가 보여, 보여드려라. 망키 망키 매지! 망키 매지! 망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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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키! 이렇게 기가 넘치는 거 보니까 스타가 되겠어.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너 염색 한 지 얼마 안 됐니? 아우, 염색약 냄새. 아.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보이지 마. 그럼 한번 보고 한번 시작해 보자. 네. 자, 방실이 준비됐니? 네. 자, 그럼 편하게 한번 불러보자. 큐. 사랑도 바라, 우정도 바라, 이 세상 모든 것 전부 다 찢어버려. 다시. 네. 사랑도 바라, 우정도 바라, 이 세상 모든 것 전부 다 찢어버려. 다시. 사랑도 바라, 우정도 바라, 이 세상 다시. 다시. 사랑도 바랴, 우정도 바랴, 이 세상 모든 건 전부 다 찢어버려. 당신이 노래 실력 좀 어떤가? 보면 몰라요. 일단 없잖아요. 아니, 방실아, 왜 그래요? 너 어제 잘했잖냐? 아, 네. 왜 이러지? 긴장해서 그런가? 쉬었다 합시다. 왜 그래? 너 지금 뭐 하는겨? 아, 어제까지만 해도 좋았잖아. 지금 장난한겨? 죄송합니다. 너무 많이 했나봐요. 아이, 너 기세고 당차고 해가지고 완전 스타성 있는 줄 알았더니만 분명히 제재 아니야? 어? 야, 그지야, 상그지야. 너희들 녹음실 한번 들어가 봐라. 정말요? 지방생 바우, 우리한테 기회를 주시나봐. 선배님, 노래가 뭔지 보여주시죠. 저 그럼 이제 노래 부르면 되나요? 그 안에 걸레질 좀 형. 먼지가 많아가지고 방실이가 목 아파가지고 노래를 못하는 것 같은 게. 그럼 방실이, 넌 나 따라 나와. 예? 여기까지 와서 걸레질을 시키다니. 지방생 바우야, 걸레 빨아와. 빨리 갔다 와. 너 방실 왜 그래? 너 문제 있어? 아니요, 제가 긴장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사람은 말이야, 인생에서 세 번의 기회가 없는 게. 그 첫 번째가 오늘인데 이 기회 날려먹을 거야? 잘하겠습니다. 내 작곡가 보기도 민망해 죽겠다. 들어가서 녹음 제대로 해. 알겠어? 네. 들어가자. 아, 그 노래는 어찌저찌 녹음 잘 마무리됐고, 오늘은 이 데뷔 전에 홍보, 이 인터뷰가 있는 날이요. 알고 있지? 이거 잘해야 된다. 네, 오늘은 긴장하지 않을 자신 있어요. 아, 이거 생방송이라서 긴장하거나 뭐 실수하면 안 돼. 아, 걱정하지 마시라니까요. 그지들아, 너희들이 이 방실이가 긴장하거나 이 틀리면은 너희들 이 스케치북 꺼내가지고 여기다 적어가지고 좀 알려줘. 예, 저희가 확실히 도와줄게요. 자, 이분들 인터뷰하겠습니다. 믿는다. 네. 네, 안녕하세요. 급식 연예통신의 리포터 인싸 제프네요. 오늘 저와 함께할 주인공은 방실이 형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방실입니다. 아이, 쟤는 왜 카메라만 돌면 긴장하는겨? 아니, 예, 안녕하세요. 아, 오늘 방실이 형 긴장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어쨌든 본격적으로 질문 하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시리 씨는 부모님과 떨어져서 혼자 산다고 들었는데 혹시 용돈이 필요할 때는 어떻게 하나요? 설마 친구들 돈 뺏거나 그런 건 아니죠? 어떻게 하셨어요? 집 조사하셨어요? 이거 쓰레기인 거 전국민이 알게 되면 어떡해요? 문성 씨들은요? 아 우리 방시리랑 아, 인터뷰 농담 하시는 거죠? 아 농담 잘하시네. 멍청한 방시리. 저를 가지고 어떻게 대비합니까? 그럼 다음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방시리 씨는 끼가 대단하다고 들었어요. 그럼 분명 가수로 큰 성공을 하셔서 돈을 굉장히 많이 버실 것 같은데 나중에 돈을 많이 벌면 그 돈으로 뭐가 되는지 싶으세요? 드디어 준비했던 질문이 나왔네? 연습한 대로 대답 잘해야지. 저는 돈을 많이 벌면 우리 이웃에게 찾아가서 자랑할 거예요. 네? 자랑해? 아, 농담이신 거죠? 아, 농담뿐이네 당신이야. 쟤 지금 뭐라 그러는 거야? 제 정신이 어떻게 된겨? 자 그러면 우리 방시리 양의 신곡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 제목이 뭐였어? 바랴바랴 찌다바랴. 바랴바랴 찌다바랴. 후! 시작! 가사가 뭐였지? 부장도 바랴 부모도 바랴. 부모를 바랴라고? 지금 방시리 양이 긴장을 많이 하신 것 같으니까 제가 긴장 풀라는 의미로 노래 한 소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 무대 보고 긴장 푸세요. 네. 날 어쩌면 좋니 너를 어쩌면 날 어쩌면 널 어쩌면 좋니 네가 왜 이렇게 좋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눈을 떼지 못하잖니 어머니 맞아 어떻게 이렇게 귀엽니. 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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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히 안 하냐? 아이 이건 그냥 노래 가사잖아요. 그래요? 오늘 인터뷰는 그냥 여기서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급진 연애통신 리포터 인싸 제필이었습니다. 방시리, 내가 데뷔 못하면 너도 못하는 거야. 어떡해, 내가 망쳤어. 뭘 잘했다고 우냐? 죄송합니다. 죄송하면 다요? 내가 인싸제필 보기 민망해 죽겠어. 너 신인한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알아? 바로 처음이요! 그 처음을 망친 거고! 아, 대표님! 어떡해. 그만 울어요. 제가 언제 웠다고 그래요? 긴장하면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처음 치고 그 정도면 굉장히 잘합니다. 정말요? 그러니까 또 그만 울어요. 알겠어요. 그리고 제 명함이에요. 필요하면 연락해요. 제가 언제든지 도와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선배님. 선배님? 오빠. 제필이 오빠. 제필 오빠. 굉장히 잘했어요. 제필 오빠. 왜요? 오빠. 인터뷰 봤지? 봤지? 야 방시라 너 어제 인터뷰 잘했어? 당연하지 내가 인터뷰 다 확 찢어버리고 왔어.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자빠졌네. 뭐가 빠져? 나 라이브로 봤거든. 인터넷에 온통 미혹밖에 없더라. 당신이 악플. 짜증나 진짜. 아따 이거 댓글들이 전부 다 방실이 욕이구먼. 아니 마 대표님,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사방팀장 오셨어? 알렉스 이사장님도 이번 방송 보셨습니다. 이번 일 해결 못하면 이사장님께서 앞으로 방실에 대한 모든 지원을 끊어버리신다고 하십니다. 알렉스한테 내가 알아서 얘기할 거고, 그 방실이 얘기 함부로 하지 마소. 내 한 번 내 사람은 영원히 내 사람이니까. 마 대표! 마봉식 대표! 방금 들었어? 방실이한테 지원 끊어버린대. 우리 작전이 성공이야. 그 지원을 혹시 우리한테 해주는 거 아닙니까? 진짜 그런 거 아니야? 지원 되겠다. 지원. 그런 거 아니야! 방실아, 언제 왔어? 내가 실수한 게 작전이었다? 아니 그게 아니고 방실아, 너는 오늘 내가 확단 찢어버릴까! 안녕하세요, 인싸 제필이에요. 오늘 영상 잘 보셨나요? 오늘 제가 방실이 양의 첫 데뷔 인터뷰를 진행해 봤는데요, 제가 선배로서, 아니 오빠로서 옆에서 많이 응원하고 도와줄 테니까 여러분들 방실이 양 같이 응원해 주세요. 아셨죠? 급식왕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